지난주에 저희 목요일에 예. 방송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측을 저 했는데. 이대로 가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떨어질 거다 했잖아요. 네. 지금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엔 진짜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즐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두 달도 안된 정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뭐, 저한테 뭐가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저한테 나온 무슨 정치 얘기도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잠깐 수치를 예.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그러니까 딱 기간이 나토 갔을 때 기간이네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44.4%. 예.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50.2%였는데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긍정평가가 줄었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갭이 준 거죠. 지난주 다른 조사에서도 부정이 50%를 돌파한 조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또 나왔고 오차범위 데드크로스. 밖으로 나왔고 오늘. 이번에 그렇네요. 오차범위 네. 바뀌네요. 신뢰 오차범위 수준. 바뀝니다. 이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2.2%포인트니까 그 차이가 예. 5.8%포인트니까 벗어나네 진짜로요. 현재 김건희 씨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각도 많은 악연끼도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한데요. 서민 코스프레를 좀 했어요. 네. 근데 느닷없이 갈수록 명품 입고 나옵니다. 협찬을 받았는지 어디서 그런 비싼 걸 샀는지 자금 출처도 의심이 됩니다. 아무리 부자다 하지만 네. 이번엔 급기야 저기 세계적인 정상 영부인들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자기한테 여왕이라고 된 착각에 빠졌는지 6, 7천만 원짜리 펜던트 목걸이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들 다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가지 말아도 될 나토에 가가지고 네.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완전 국격 떨어뜨리는 개무시를 당하는 행각을 한가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다가 네. 막판에 그 유명한 모델 팔레르모 옷을 따라 입고 그 다음에 6, 7천만 원짜리 목걸이만 그렇단 말이에요. 나머지까지 하면 1억이 넘어간다는 거 지금 이번에 다 입고 다니고 막 치장한 것들이 막 발찌, 팔찌 이런 것도 막 비싼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주가 조작하고 교육 사기, 경력 사기, 상습 사기범인데 서면 조사도 엄청난 특혜인 서면 조사도 불응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법정대사에서는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고 본인이 시인도 했고요. 네. 잘못했다고. 뜻 때문에 사과를 했지만 이상한 사과를 했지만 근데 서면조사도 불응해요. 소환도 안 하고 있고 체포사유입니다. 당장 지금 검경이 체포하면 돼요. 검찰은 주가 조작으로, 경찰은 상습 경력 사기로 네. 구속 원벌 시킬 수 있는 사유예요. 체포사유입니다. 출두 안 하면 제가 박근혜 임명박 때 여러분 바빠갖고 그냥 투쟁하다가 그다음에 저것들한테 항의하다가 출두 안 하면 제가 맨날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문자뿐만 아니라 통지, 심지어 저희 집에 새벽에 경찰이 직접 찾아와요. 왜 출석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문자로도 연락하고 전화로도 하고 서면 통지까지 해놓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앞고 메모도 붙여놓고 왔어요. 옆집에. 그래요? 어. 예전에 한겨레신문 사회면 탑으로 나왔어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출석해라는 통보를 하기 위해서 집에 찾아온 것도 모자라 옆집에 붙여놔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알아버렸다. 옆집에 하필이면. 이웃이어갖고 친하긴 했지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절대 말안 했거든요. 네. 또 아이들끼리 굳이 그걸 알았고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한테 예를 들면 쟤네 집 아빠는 데모하고 다닌대 경찰한테 쫓긴대야. 그러면 아이들은 주눅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도 친하게 지냈지만 절대 내가 뭔일 하는지 말안 했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른 이야기만 하고. 그런 일이 근데 그 집에다 붙여놨다니까요. 네. 안진걸 소환 불응 대상자 빨리 경찰서로 나와주. 네. 하고 옆집에서 알아버렸어요. 옆집을 갖다 줬어요 저희한테. 하고 옆집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네. 내가 경찰에 막 불려다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란 거. 그러던 어느 날은 새벽에 찾아왔어요. 경찰 두 명이 또 출석 안 한다고. 아니 내가 일주일에 출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도망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도망다니 날마다 봐봐. 언론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멘트도 나오고 무슨 집회에 딱 기사 네. 나온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시면서 아니 너무 위에서 쪼아서 왔대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보자고요. 술자리에서 단순 폭행에 휘말린 사람들, 경미한 교통사고 난 사람들,
전부 뭐 그냥 벌금 정도 내면 되는데 벌금 늦게 냈다는 유만으로 소환 통보 받고 소환 조사 당한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네. 소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주질 않아요. 외국에 장기간 체류 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면 피의자이니까 또는 네. 피고발 됐으니까 또는 참고인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메일로 보내죠. 그래서 조사를 받고 네. 와병 중에 있거나 네. 서면 조사는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소환 조사 안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열받지만 네. 근데 김건희 최은순을 소환 조사 안 하는 건 검찰이든 경찰이든 미친 거죠. 썩은 거죠. 어떻게 국민들한테 공권력을 집행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경찰들은 지금 정치검찰에 반발하면서 이제 데모도 하고 삭발도 하고 좀 이따 오마이TV에서 생중계도 하던데요. 네. 그런 패기로 잘 그건 잘 맞서는 거거든요. 경찰장하게 맞서 싸우시는 거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 패기로 지금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정호영을 전격적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경찰에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역시 정치검찰로 다르구나. 윤석열,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 등의 정치 검찰 독재자들하고 다르구나라고 평가해 줄 네. 겁니다. 자, 이 사안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서면 조사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네. 국민들 열받은 겁니다. 예. 그런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라는 게 저는 의혹이 아니라 팩트라고 확인했다니까요. 경력상에는 20건이 팩트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그랬으면 지금 교육부한테 고발까지 당했잖아요. 저희 네, 고발판 네. 일반인 당했 지금 벌써 구속 엄벌됐다니까 이 정도 이 수십 년에 걸쳐서 네. 수십 개의 경력과 교육을 사기를 쳤어요. 이게 바로 상습 사기입니다. 그 피해자는 학생, 학부모, 대학 교직원 등 가장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이 높고 사회적 책임감이 높은 기관입니다. 네. 재질이 나빠요. 일반 회사에 뭐 조그만 회사에 이렇게 경력 소개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오는 그러지 말라고 한번 꾸짖고 훈방해줘도 돼요. 어떨 때는요. 네. 이건 이게 아니잖아요.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 네. 다 속였다니까요.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사가 어떻게 되고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런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걸 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조사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관심이 떨어진 것도 노리고 네. 자기가 지금 대통령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 발언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는 사람이에요. 네. 문제는 신학감이야 왕감이 아니야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조국 원래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검찰 비판하니까 우리가 구속시킨 거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박정호 안진거래 김건희 녹취록 분석 방송 현재 415만 네네. 돌파했는데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다시 보기 캠페인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보기 캠페인을. 지가 대통령을 생각하고 나를 감히 불러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주가 조작 그다음에 최은순과의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거의 확실시 경력 자 이렇게 분리해 봅니다. 경력 교육 사기는 상습 사기는 100% 팩트. 주가 조작은 확실시 네.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고 주가 전문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권오수가 그렇게 특혜를 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 최은순과 함께 다닌 부동산 사기는 의혹. 최은순은 부동산 사기 확실시 김건희 가담 의혹.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 왜냐하면 그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은순이네 투기 뒤지기 많이 ESIND. 네. 거기 이사로 올려놨잖아요. 본인이. 그 회사가 투기를 주도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저는 항상 팩트와 확실시와 네. 의혹과 풍문을 분리해줍니다. 구분해서 네. 하나씩 짚어보고 그냥 있군요. 그냥 이게 정확한 거잖아요. 네. 제발 우리나라 언론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나를 불러? 내가 대통령인데? 윤석열 권력 센데?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윤석열 공식 브리핑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등장했잖아요. 네. 윤석열 부른 형태이긴 했지만 그것보다 이상한 겁니다. 아니 공식 브리핑하고 있는데 어느 영분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거기서 그다음에 무슨 공식적인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제2부속실이 없어졌다 없어서 뭐 오해 논란이 많고 네. 질문이 많은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제가 자처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제2부속실 되면 예산은 드니까 여전히 저는 만들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 선거 때 조용히 내주만 하겠다는 말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분이 되어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이 자리에 뭐 이런 이야기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얼굴 보여주고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공식 브리핑에서
비행기 자, 안에서 예.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대변하는 대통령과 국민이 주는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네.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할 공적인 권한이 있는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뭐하러 끼어듭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이게 압권인 겁니다. 몸에 온몸에 1억이 넘는 사치품을 거치고 돌아다닙니다. 주가 조작 사범이 교육 사기 경력 사기 상습 사기범이 서면 조사까지 부릉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우리 국민들 상상도 없는 특혜를 입은 사람이 그까지 부릉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안 보냈겠죠? 그럼 두 달 넘어간 겁니다. 이러니 힘드네요. 국민들이 네. 이걸 아무리 윤석열 찍으신 분들도 이건 아마 납득을 못할 거예요. 김건희 씨 역할에서 60% 가까이 부정적인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